Times. 네, 비싼 기타일수록 좀 빨리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비싼 기타일수록 왜 이렇게 빨리 나가는 거죠 요새? 그러니까 빨리도 나가고 그 두 번째 들어올 때 자꾸 가격이 확확 올라서 나와. 아니 그 돌아올 때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아니 뭐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달 됐는데 가격이 확 올랐어요. 그래갖고 아니 이게 뭐 스펙이 바뀌었어 이랬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색깔만 조금 이렇게 네, 그냥 단지 그 시간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나냐면 저희가 그때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여름이구나. 뭐 반년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제 뭐 시리얼 넘버만 다른 그냥 시바시겠지 하고 예. 딱 봤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갖고 스펙을 쭉 살펴봤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요새는 이런 식으로 잠깐 갔다가 오면은 확 뻥튀가 돼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마음 먹었을 때 빨리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격부터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할인가 기준 실판매가 기준 636만 8천 원에서 예. 679만 원으로 42만 원이 그냥 홀라당 올랐어요. 42만 원이면 여러분 그 엔트리급 기타 하나를 살 돈인데 맞아요. 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홀라당 올랐어요. 네. 요새 뭐 워낙에 이제 뭐 원자재 값에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그 가동도 잘 안 되고 네. 계속해서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있다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뭐랄까 좀 억울하죠. 그쵸. 약간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들한테 막 주식은 반토막 나는데 기타 40만원씩 오르고 막 이게 지금 뭐 1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6% 정도 오른 거예요. 6, 7에 42 그러네요. 자 하여튼 이 정도의 가격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8월에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 그때 했던 리뷰를 아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앞에 했었던 트리니 로페즈 소개나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하고 그냥 지나갈게요. 예. 여기다가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가지고 한번 보고 되고요. 오시고요. 네. 네, 트리니 로페즈는 1937년도에 출생을 해서 작년 네, 2020년 8월에 돌아가신 미국의 라틴 팝스타죠. 예. 1963년도에 1집 앨범으로 데뷔를 하시고 64년도에 셀프 디자인으로 이 기타 디자인에 참여를 하셨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습니다. 데이브 그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다이아몬드 저 디자인을 보면은 푸파이터스의 데이브 그롤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트리니 로페즈가 먼저 했다. 아주 오래전에 먼저 한 거다. 네. 기타리스트이자 가수이자 배우로 그렇죠. 네,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셨고 2003년도에 라틴 음악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는 등 굉장히 뭐 역사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네, 아티스트였다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스펙은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네. 전장은 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 보면 110 이렇게 보면 111 막 요런 네, 느낌 네. 그거 말고 나머지는 실제 수치들도 거의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색상 빼고 디자인적인 부분 빼고는 뭐 사운드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시리얼 넘버 기존 거는 100612 지금 거는 110915입니다.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시리얼 자 시리얼 넘버. 바이 시리얼 리뷰 오늘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이 올라서 67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입니다. 네, 깁슨 커스텀샵 1964 트리니 로페즈 스탠다드 리이슈 전장 110cm 무게는 3.65kg 두께는 40에 아치 탑백 다 하면 50까지 나오고요. 12프레트 뒷둘레는 77 바디는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메포메죠. 메포메 네. 그리고 가운데 솔리드 메이플 블락이 들어가 있는 세미 할로우 네. 형태로 보이네. 제작이 되어 네. 있습니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빈티지 파티나 VOS 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오센틱 64 미디엄 C쉐임 넥입니다. 아 이건 좋네요. 네 클러스는 싱글라인 네 스트립 메탈 버튼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나일론 너트의 42.85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인디언 로즈우드의 하이드 글루핏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오센틱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픽업은 커스텀 버커의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볼륨, 2톤, CTS 500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셜미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의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ABR1 싱글 다이아몬드 트래피즈 트리니 로페즈 인서트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 되게 멋있게 네, 문양을 잘 파놨어요. 요 인레이도 다 다이아몬드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스펙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유 참 점잖네요 소리가.
4살이고요. 아유 점잖아요. 듀얼리스트고요. 팬더고요. 마샬 개인도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멋진 사운드였고요. 치아 이게 또 메이킹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좋습니다. 네. 이게 지난번에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평균 점수가 74.5가 나왔는데 네. 선생님은 33, 13, 14, 15 네. 저는 32, 12, 14, 16 이렇게 나왔네요.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가성비는 뭐 조금 낮으나 사운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30대 네. 중반, 네. 초중반에 네. 좋아요, 아주.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네. 디자인이 이제 지난 시간이 에본이고 이번 시간이 체리잖아요. 네. 가격이 체리 때문에 비싸졌을 거라고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체리가 좀 더 눈에 확 좀 들어오는 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으로 네. 저는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점수가 달라진다면은 디자인 쪽에서 달라지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뭐 거의 똑같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아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가성비가 떨어지겠죠. 가격이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6%가 올라갔기 네. 때문에 자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점잖아요. 점잖고 풍성하고, 풍성하고. 네, 깊이 있고 네. 이런 사운드.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난번과 과연 점수가 어떤 포인트에서 달라질지 그것만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파이어 335 드리겠습니다. 파이어 335. 선생님은 저번에 깁슨 재즈 마스터 이렇게 주셨거든요. 저는 지난 시간에 ES 335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네. 그냥 일반적인 ES 335보다 좀 강하다는 거죠. 네. 335. 이번에는 그 체리에 좀 포커스 맞춰서 ES 체리 플러스 335. 체리 플러스 335. 네. 체리 플러스 335. 자, 그럼 스카드 바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은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 74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2, 편의성 14, 디자인 16 해서 총점 74점, 평균 점수 74점. 저는 똑같았고요. 선생님은 네. 가성비가 하나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7574, 74.5 나왔는데 이번에 747474 74. 네. 다 똑같이 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니 로페즈 스탠다드 리슈 깁슨 커스텀 샵 모델 같이 보셨고요. 희한하게 이런 넥이 이런 바디에 붙어 있어도 이질감은 그렇게 안 들어요, 그죠? 네, 뭐 볼만해요. 이쪽 그 뭐랄까 깁슨의 이제 스탠다드 뭐 레스폴 쪽을 제외한 나머지 악기들은 그 감성이 워낙에 독특하고 테드 메카티 삼형제에서부터 쌓아온 그 자기들만의 그, 어떤 그 독특한 세계관이 있잖아요. 네. 그니까 뭔 짓을 해도 괜찮다. 뭐 파이어버드 뭐가 여기 달려 있고 뭐가 뭐 이제 여기가 막 이렇게 짜게져 있고 막 이래도 그런갑다. 여기가 후라잉 V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후라잉 V라도. 그러니까 뭔가 하도 예전부터 그런 좀 급진적인 디자인을 네.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멋진 기타 데이브 그롤부터 노엘 갤러거까지 유명 뮤지션들에게 사랑받은 바로 그 모델 커스텀샵 1964 트리니 로페즈 스탠다드 리슈 같이 보셨고요. 자, 오늘은 뭔가 바디도 크고 머리도 크고 사운드도 깊고 이런 거였는데 다음 시간에는 머리도 없고 바디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는 기타 너무, 케이스마저도 작은 기타 차례가 너무 극단적이네요. 네, 극단적으로 네. 아주 잡혀있네요. 스테인버거입니다. 스테인버거요. 근데 또 그 와중에 그 위에다 퀼티드 탑을 얹었어. 뭐 보일까요? 요만한 그 기타 같은데? 위에다가 도시락 위에다가 뭐 장식을 화려하게 네. 하는 느낌. 네. 네, 전용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전용 케이스를 줘야 갖고 다니죠. 저걸 어디다 넣어 갖고 다닙니까? 당연히 줘야죠. 네, 전용 케이스 포함된 네. 네, 스테인버거 오랜만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과 극 리뷰. 네. 가격도 극과 극이에요. 이번 시간 거의 한 12분의 1 정도 하면 다음 시간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스테인버거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